안녕하세요.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하철을 알아보려면 크롬에 접속합니다. 크롬에 접속한 후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seoulmetro.co.kr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지구 모양을 클릭하면 그 밑으로 잉글리시가 표시되면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서울 지하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잠시 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브웨이 맵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표시된 서울의 지하철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하철 지도가 아주 크므로 이리저리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서울의 지하철은 1호선이 군청색, 2호선이 초록색, 3호선이 주황색, 4호선이 파란색, 5호선이 보라색, 6호선이 황토색, 7호선이 올리브색, 8호선이 분홍색, 9호선이 금색 등 여러가지 색깔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군청색인 1호선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1호선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1호선 중에서 가고자 하는 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인 2호선을 선택하면 2호선과 1호선이 나타나고 1호선, 2호선에 사각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군청색의 1호선과 초록색의 2호선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1호선을 클릭하면 2호선만 나타나고 2호선에만 사각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3호선을 클릭하면 2호선과 3호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2호선을 클릭하면 2호선이 사라지고 3호선만 나타납니다. 수인 분당선을 클릭하면 수인 분당선이 나타나는데 3호선을 없애면 수인 분당선만 표시하는데 화면 위에 수인 분당선에 사각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듯 화면에는 사각박스가 쳐져 있는 노선만 표시됩니다. 인천 1호선을 클릭하면 수인 분당선과 함께 인천 1호선이 표시되고 인천 1호선과 수인 분당선에 사각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춘선을 클릭해 봅니다. 이렇듯 화면에는 사각박스가 쳐져 있는 노선만 표시되니 이것저것을 클릭해서 노선을 확인해 보시고 공항철도 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철도 노선입니다. 홍익대학교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숙소가 2호선인 봉천역 인근이라면
인천공항에서 한을 새긴 에어포트를 타신 후 홍익대학교에서 초록색인 2호선으로 환승합니다. 그 후 목적지인 봉천역에 도착합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지하철 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 메트로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이 모양의 캐릭터와 서울 서브웨이라는 앱을 설치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앱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앱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 반드시 화면에 보이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잉글리시로 바꿔줍니다. 기타 설정을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X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현재 위치를 찾은 후 당신의 현재 위치를 화면에 나타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시고 이리저리 화면을 이동해 보시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굵은 글씨는 환승역을 나타냅니다. 김포 에어포트는 여러 노선의 환승역입니다. 보라색인 5호선과 공항철도 노선과 황토색인 김포 노선이 교차합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잘 살펴봅니다. 화면처럼 굵은 글씨는 환승역입니다. 이곳이 경복궁역입니다. 김포 에어포트역에서 경복궁역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어포트역은 인천공항철도가 아닌 김포 에어포트로 국내선 에어포트입니다. 김포 에어포트역에서 보라색인 5호선을 탑승합니다. 그 후 종로 3가역에서 주황색인 3호선으로 환승한 후 경복궁역에서 내립니다. 경복궁역에서 출발하여 신림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주황색인 3호선을 탑승합니다. 그 후 을지로 3가역에서 초록색인 2호선으로 환승합니다.
시청과 홍익대역을 지나고 신도림역을 지난 후 목적지인 신림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경복궁역인데 대부분의 지하철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양옆이 승강장입니다. 이곳은 이대입구역이며 마찬가지로 양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승강장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옆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신도림역인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음악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열차를 타셔야 합니다. 몇 군데의 지하철역은 개찰한 후 역사로 들어서면 좌우측으로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교대 잠실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신도림 시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가운데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양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승강장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곳은 을지로 3가역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대편으로 승강장이 있고 가운데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2역의 개찰구가 양옆으로 되어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찰구가 양옆으로 되어 있어서 개찰구를 한번 들어갔는데 잘못된 방향이면 다시 개찰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 후 반대 방향 개찰구로 가서 또다시 개찰해야 하므로 요금을 또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도림역에서 1호선을 환승하기 위해서 군청색인 동그라미 1번 이정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군청색은 1호선을 나타냅니다. 1번 승강장은 영등포, 2번 승강장은 병점, 3번 승강장은 용산특급, 4번 승강장은 동인천특급 승강장입니다. 이것이 4번 승강장으로 가는 표시이고 이것이 3번 승강장으로 가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2번 승강장으로 가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1번 승강장으로 가는 표시입니다. 노란색은 나가는 곳 표시이고 초록색은 2호선 환승 방향 표시입니다. 이정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도림에서 경복궁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역을 가려면 2호선인 시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신 후 을지로 3가에서 3호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도 노선도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2호선인 을지로 3가역인데 3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갈아타는 곳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주황색인 3호선 이정표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승강장이 나옵니다. 경복궁역으로 갈 것이기에 경복궁 표시가 된 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역사 안에도 지하철 노선도가 있으니 수시로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아주 복잡하니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이곳이 을지로 3가역이고 이곳이 목적지인 경복궁역입니다. 지하철 내부의 화면에는 내리는 출입문의 방향 표시와 다음 역이 표시됩니다. 또한 음성으로도 안내되니 주의 깊게 잘 들어봅니다. 2호선의 경우 내리는 문의 방향 표시와 안내 방송이 화면처럼 나오니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표시인 경복궁역 출구를 찾아가겠습니다. 개찰구에서 지하철 교통카드를 찍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